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데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데뷔면 몇 년 정도? 네. 아, 데뷔는 1994년도에 했습니다. 아, 거의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예. 데뷔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처음에 시작이 됐던 것이 1992년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커피숍에 갔어요. 예. 커피숍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매니저죠. 매니저 점장 같은 분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정우성 씨. 그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한 카페 정우성 선배님과 구본숙 선배님이 같이 저를 다행히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정우성 씨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둘이 모르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였고요. 그때 제가 막 20살 때였으니까 사회생활을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처음 한 거였죠. 그래서 그 정우성 씨를 보기 위해서 커피숍에 오는 손님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화보고예요. 대걸레질을 해도? 네, 걸레질을 해도 화보고, 라이브에 불을 붙이고 있어도 화보고. 그래서 이 정우성 씨랑 좀 친해지고 나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한 번씩 놀러 가면 연예인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친구는. 아, 그냥 저는 지금도 가도 연예인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 네. 그런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2시에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예. 지금처럼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고 2시면 다 나가야 돼요. 이제 손님들이 있다가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그 입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입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성분들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는데 한 20개, 30개 보통. 와. 연예인 데뷔도 안 했는데. 그 버리면 뭐 했어, 그걸 지켜보면서? 뺐었죠, 옆에. 전화번호를? 예. 그럼 그 커피숍이 난리가 났겠네요? 아. 지금으로 보면 이제. 정우성 씨랑 구분수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커피숍 자체가 워낙에 연예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었어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뭐 안 오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하신 영화배우 강수연 씨, 예. 이승현 씨, 와. 이휘재 씨. 근데 그분들 중에 MBC PD분이 저한테 방송을 해보지 않겠느냐. 우연히 손님으로 왔다가? 예, 예. 월요일 날 전화가 오셔서 목요일 날 녹화를 하니까 MBC 스튜디오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3일 후에 당장? 그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 프로그램도 아니고 MBC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률이 30%가 넘어가는 지금은 특집 방송 중이라는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특종 TV 연애? 원래 처음에는 특종 TV 연애였었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아, 정말 MBC 최고의 서태지 씨가 거기서 데뷔를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아, 정말로 녹화를 했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예. 목요일 날 현장 가서 그냥 강심장 갔다 와서 그냥 바로 녹화를 한 거네요. 예, 패널 중에 한 명으로.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파격 캐스팅인 거죠? 가수도 아니고요. 가수 지망생으로.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MC분이 임백천 씨하고 이경규 선배님이셨는데 그 이경규 선배님이 일 못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막판이잖아요. 아시죠? 막판이죠. 똑바로 해봐, 이씨. 똑바로 해! 저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뭐라 그랬대요. 제가 언제든. 없는 데서. 아, 구본숙 씨한테? 네. 좀 너무 준비 안 결혼에 뭐하러 데려왔냐고. 네. 근데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강호동 씨한테 연기를 혹독히 배우고. 종합병.